그 이제 한의학하면 이제 동의보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네. 한의학에서 갖는 위상이 어때요? 일단은 네. 한국 한의학에서 갖는 위상이 크죠. 왜냐면 동의잖아요. 네네. 동의라는 게 이제 조선의 의학.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중국이 네. 중심이었으니까 중국의 동쪽에 있는 우리 의학이라는 의미가 있고, 오, 네. 한의학도, 동양의학도 중국, 그 다음에 이쪽 동남아, 그 네. 다음에 일본, 저쪽 티벳, 이런 영역에 따라서 다 조금씩 의학의 스타일이 달라요. 왜냐면 그 어떤 문화도 다르고, 네. 기후도 다르고,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 병이 나는 원인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도 어쨌든 중국, 한의학이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조선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네. 중국의 텍스트를 가지고 많이 환자를 진료하고 의서를 편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중국의 상황하고 우리 상황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는 의서를 편찬을 해야 할 필요성을 계속 느꼈고, 우리 뭐 세종 때 향약 집성방이라든가 네. 이런 계속 조선 의학을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 현실을 맞는 의학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총체적으로 집대성돼서 명작으로 나온 게 동의보감이고, 이것을 한국에서는 아직도 한의학에서, 저도 한의과의 대학에서 공부를 할때 네. 일부 필요한 내용들을 텍스트로 발췌를 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또 동의보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그런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중의학하고 네. 이제 일본에도 이런 뭐 그쵸. 의학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 뭐 차이가 거의 큰 건가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걸? 일단은 동의보감의 의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동의보감의 의미 중에 하나가, 기존의 그 이제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기 전까지 편찬했던 중국의 의서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의서들이 있겠죠. 그것을 다 종합 집대성해서 하나의 완성된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향약이라고 하는데,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 왜냐하면 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아까 말했던 구기수정과에 들어가는 육계 같은 약재들은 저쪽 베트남 이런 쪽에서밖에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약재들도 있지만 응용은 할수 있는데, 이용은 할수 있는데 몰라서 중국의 약재를, 구하기 어려운 중국의 약재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는 약재들을 서베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약재들을 어떤 상황에 쓸수 있는지, 향약을 쓰는, 그러니까 신토불이죠, 일종의. 여기서부터 신토불이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향약을 이용하는 어떤 의료를 만든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동의보감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방과학적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난 것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조선에서 나는 약재를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한 가지가 치료의학적 성과고, 두 번째는 예방의학적으로 병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 관리를 해야 될까? 그것을 동의보감은, 허준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동의보감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건강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건강의 핵심을 역시 이제 제가 계속 말하고 왔던 흐름인데요. 그럼 일단은 동의보감 맨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신형장부도예요. 몸의 형태와 장부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좀 웃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를 벌름벌름 하는 것처럼 선도 그려놨고, 입도 벌리고 있어요. 근데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본인의 역작이자 왕의 명령으로 만든 동의보감에서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사람들을 웃기려고 이 그림을 실어놓진 않았을 거예요. 전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에 어떤 동의보감의 어떤 핵심, 건강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형장부대에 나와 있는 어떤 동의보감의 건강의 핵심에 관한 내용은,
일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또 한의계에서 전반적으로 동유병을 연구한 학자들이 네.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얼굴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코를 벌릉거리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우리 몸이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존재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를 벌릉거린다는 건 코로 숨을 들이쉰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건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어서 어떤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데 이 숨 쉬는 공기와 음식은 외부 환경에서 오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외부 어떤 온도나 습도, 외부에서 오는 자극과 끊임없이 반응하고 그거에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는 열린 생태계로서의 인간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저는 신형장부도에 나와 있는 동의보감의 관점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옆모습을 그렸습니다. 인체도로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도를 보면 다빈치는 정면을 그렸어요. 네. 측면을 그렸다는 건 뭐냐면 꾸준히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순환 중에서도 이 몸의 아래 위로 상하로 일어나는 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린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보면 약간 역설적이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피디님 불은 어떻게 되죠? 따뜻한 공기와 불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네. 차가운 공기와 물은?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네. 한의학에서 자연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상응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수승화강이라고 했을까요? 거꾸로잖아요. 네, 거꾸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보기에 네. 우리 몸에는 자연의 흐름과 반대되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야 나라는 한 개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몸 속에서도 뜨거운 기운이 위로 뜨고 네. 차가운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면 이런 상태를 상열하한이라고 합니다. 네. 화병의 상태라든가 순환이 안 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상열한 상태가 더 돼서 완전히 자연의 흐름과 일치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이 되죠. 그렇죠. 돌아가는 네. 겁니다. 자연으로 네. 돌아가는 바로 네.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승화강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내부에 이 자연의 흐름과 네. 반대되는 일정한 흐름,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고 나란 개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빈치의 인체도와 좀 비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팔과 다리를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네네. 머리와 몸통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체 우리의 건강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머리와 몸통 안에 있는 장부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다리를 과감하게 생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 있는 뇌와 몸통 안에 있는 장부들의 기능들을 활성화할까, 이게 건강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신형 장부들을 통해서 네. 어떤 인간이 한 개체로서 존재하는데 끊임없이 외부 환경, 자연 또는 사회와도 교류하겠죠. 이런 건강이 이런 교류하는 흐름들, 소통하는 흐름들이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다는 관점과 또한 내 내부의 순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건강하다는 이런 관점들이 동의보감 맨 첫머리에 있는 신형장부도의 표현이 되어 있고 저는 이것이 동의보감 건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환자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건강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건강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위암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날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나도 위암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잠을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고 해요. 근데 오늘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치매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면 더 잠이 오지 않게 되죠. 네. 이런 것처럼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보들, 그런데 이 정보들이 대부분 병을 다루고 있죠. 병을 다루고 있고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내가 그걸 완전히 소화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런 정보들에 휩싸이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환자가 있어요. 3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암에 걸려서 항암치료 중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저를 보고 하소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다 암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해롭다는 건 하나도 안 했고 모든 식재료는 정말 다 철저하게 따져서 먹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관리를 완벽하게 했는데 암을 진단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케어하면서 그 환자분을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아, 이 환자분은 평생을 암이라는 것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안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 환자는 늘 암 속에 있었던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이 발생할 확률도 증가했을 겁니다. 우리말에 태교를 하면서 누군가를 닮지 말라고 하면 꼭 그 사람을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내가 병이 날 수 있다. 일종의 예비적인 환자처럼 병자처럼 지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서 좀 더 건강하게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들을 다 일일이 찾아보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 정보들 중에는 상당히 의도된 정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뭐 성장이나 갱년기가 의료 시장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정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가능성이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나 대다수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데도 크게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로 살지 마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사시길 저는 권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걸 꼭 먹어야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만 먹으면 된다. 이런 말들을 들으셨을 때 아, 그럴 수 있겠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의 정보가 다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하더라도 실험실 안에 통제된 환경과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 정보예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실험했더니 이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걸 인체에 대비했을 때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들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는 것이 많으면, 제대로 아는 것이 많으면 사람은 점점 편해지고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식을 나타내는 알 지자 있죠. 그리고 지혜를 나타내는 또 지자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뭘까요? 밑에 날일자가 붙어 있는가 안 붙어 있는가의 차이입니다. 저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내 경험과 생각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거, 내 지혜로 만들어질 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지식이 지혜가 되면 그것을 잘 일상에서 응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이 알기만 하면 뭔 해서는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만 늘어나서 나는 점점 환자가 되고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지식들을 잘 내 걸로 만들어서
지혜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아이러니긴 한데 저는 사는 동안 명의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건강하려면 명의를 만나야지.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명의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명의는 어떤 분들인가요? 피디님 어떤 분이죠? 명의는?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쳐주는 그쵸. 회사죠. 화타 이런 네. 사람들. 곧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쵸, 예. 이런 케이스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평생 명의를 안 보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는 건 내가 그만큼 어려운 병에 안 걸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뛰어난 치료, 네. 어떤 고가의 진료보다 병에 안 걸리고 병을 예방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어떤 내가 음식을 관심을 갖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은 병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병에 걸려서 명의를 위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의 선생님은 중환병에 걸렸다면 명의를 찾아가야죠. 네. 하지만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최고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내가 가까운 곳에 편하게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주치의를 만들기를 권합니다. 그게 양방 의사 선생님이어도 좋고 한의사 선생님이어도 좋고 치과 의사 선생님도 저는 괜찮고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학 상식이 풍부한 뭐 약사분도 괜찮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수시로 편하게 안 아플 때도 가서 이야기도 하고 내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면 미리 병이 작을 때 미리 치료도 하고 이런 어떤 건강에 대한 것들을 수시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나만의 주치의들을 만들길 권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또 요즘은 가끔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뭐 인터넷 환경이 우리가 또 좋잖아요. 그런 걸로도 수시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그 대신 그분을 만나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편할 때 언제고 편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저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주치의 선생님을 찾길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환자분들에게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루틴을 만들으라고 건강을 위한 루틴을 만들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루틴이라는 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매일 일어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걸 몇 달 하거나 뭔가 특별한 음식을 내가 먹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 패턴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일상적으로 무심하게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루틴을 루팅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루팅, 뿌리를 내는 의미죠. 네, 우리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거,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건 큰 줄기나 나무 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의 힘이 강해야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아요. 하지만 뿌리는 드러나지 않죠. 루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평소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루틴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인 거죠. 아, 나 이거 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어.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있고 실제적인 효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루틴을 만들려고 하면 환자분들이 네. 흔히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근사한 거 하려고. 아, 그쵸. 뭔가 스페셜한 거, 특별한 네. 거, 막 이런 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루틴은 아주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제 루틴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제 루틴은 3-4만 시간입니다. 여기서 3-4만은 숫자 33이에요. 33분을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한 분에서 제일 먼저 출근하거든요. 직원들도 안 나와 있어요. 네. 그 시간 동안 진료 준비하면서 33분을 준비하는데 20분 명상, 3분 기도, 10분 제가 좋아하는 참장을 합니다. 이게 제 건강의 루틴이고 믿는 구석이에요. 이걸 함으로써 하루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기도 하고 여기서 가져오는 효과들로 저는 제 건강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삼고 있는 겁니다. 환자분들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맨손 체조 스트레칭도 좋고, 네. 뭐 물 한 잔 마시고 맨손 체조 스트레칭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처럼 아주 평범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한 효과가 나는, 남에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든든함이 되는 그런 건강의 루틴을 각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맛있는 음식 보감의 저자 김한창 한의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